안녕하세요. 환자들의 신장 기능 회복과 대체 치료를 돕는 신장내과 이한울 과장입니다. 혈액투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혈액투석은 소실된 신장 기능을 대체하는 투석 치료법을 말합니다. 투석 치료는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신장 기능이 일정량 이하로 저하돼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필요한 치료를 의미하는데요. 인공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 내 다양한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걸러낸 후에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원리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내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진단하기 때문에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치료가 시행되는데요. 혈액투석의 경우 다음 투석 치료까지 유의해야 할 수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송병원 투석실에서는 투석 치료에서 나아가 체중 조절하기 위한 간단한 안내사항을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어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투석실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독일의 FMC사 투석 장비로 환자의 체온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빠른 대처와 투석의 적절도를 맞추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만큼 안정성과 편리성이 높은 대학병원급의 혈액투석 장비를 갖추고 있고 최신식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저희 서송병원은 인공신장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활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리 많지 않은 좋은 조건을 갖춘 병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고도화된 투석 장비를 운영하는 만큼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에게 부담을 낮추고 보다 더 안전한 치료를 위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료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